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이제 AMD 라이젠 5 3세대하고 7 3세대 그리고 라이젠 9 3세대까지 총 6개의 프로세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3600, 3600X, 3700X, 3800X, 3905X 그리고 3950X까지 공개가 돼 있는 상태죠. 근데 그래서 오늘은 그 가격대별 그 월간 견적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이제 7월에 이제 새로운 부품이 나오는 거를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7월 7일에는 3600부터 3900X까지가 발표가 되고 3950X는 9월에 발표가 돼요. 그리고 지금 가을에 이제 라이젠 3 3세대 또는 라이젠 스레드리퍼 3세대가 공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CPU 얘기하는 거예요. AMD의 CPU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기다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사람 중한 명인데, 근데 이제 사실 새로운 제품군이 나오고 성능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일단 CPU 가격만 따지면요. CPU 가격만 따졌을 때는 그 인텔의 동일한 제품군의 CPU보다는 가격이 싼게 맞아요. 가격이 싼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 조립할 때 CPU만 갖고 컴퓨터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CPU는요, 컴퓨터 견적이 요만큼일 뿐이에요. 물론 CPU가 컴퓨터 본체를 구성하는데 가격의 비중이 꽤 상당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견적을 짜느냐에 따라서 CPU가 굉장히 비쌀 수도 있고, 메인보드가 꽤 비쌀 수도 있고, 그래픽카드가 꽤 비쌀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래픽카드가 제일 비싸요. 보통은 그래픽카드가 이제 제일 비싼 비율을 자랑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인텔의 코어 X 시리즈나 라이젠의 스레드리퍼를 사지 않는 한그그 스레드리퍼 뭐 이런 코어 X 시리즈 이런 거는 CPU가 제일 비싸요. 그렇게 구성을 할 때는. 근데 보통 그런 CPU를 사는 게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이 사는 그런 개인용 CPU를 살 때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용 CPU를 살 때는 그래픽 카드가 보통 견적이 제일 비싸요. 그런데 램은요. 그냥 적당하게 구성하면요. 메인보드보다 쌀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컴퓨터를 작업을 뭐 이따만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켜고 하느냐, 아니면 한 번에 한 프로그램씩만 작업하느냐, 그걸 따라서 메모리의 용량은 달라져요.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새로운 CPU가 발표가 되면 보통 메인보드도 새로 나와요. 그리고 메인보드도 새롭게 나오고, 이번에 그 AMD 소켓을 제공한, 칩셋을 제공하는 메인보드들이 그 인텔 9세대 칩셋을 제공하는 그 메인보드만큼 제품군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인텔 칩셋 제공하는 메인보드, 인텔 9세대 중에서 이제 일반 사용자용은 H310이나 B360이었는데, 이제 오버클럭 PC용이 G390이었잖아요. 근데 G390급에서 굉장히 제품군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AMD 쪽 칩셋이 이제 제일 싼게 A320, 그 다음에 좀 보편화되는 보급 메인보드가 B450, 그리고 X470 있었죠. 근데 이제 X470에서 그렇게 메인보드 군이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X570 메인보드가 공개됐는데 거의 G390급으로 등급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B450의 이번에 새로운 버전인 B550도 올해 가을쯤이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전 세대에 비해서 비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CPU 인텔 거보다 싸네? 하면서 기다리는데 지금 메인보드 X570 메인보드 공개된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메인보드에 팬이 달려 있어요.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겁나게 비싸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가격대가 정확히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싼 게 확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재고 문제예요. 지금요, 인텔은 재고가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인데, 그 AMD 라이젠 CPU의 그 재고는요, 그 외교부 갔다 온 썰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 그랬죠? 분량이 꽤 길어가지고 이따 유튜브에 다 올라갈 거예요. 자, 그 라이젠 1세대하고 2세대 때는 좀 인식이 좀 많이 좀저그 인식이 많이 보급이 안 됐던 상황이어가지고 라이젠 1세대, 2세대 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식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약간 루머가 있어요. 해당 재고 물량이 수십만 개에 이를 것으로 본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유저들이 꽤 있어요. 근데 AMD 한국지사가 있어요. 엄연히 있고 AMD 한국지사에서 직접 유통을 다이렉트로 통제하기 때문에 AMD 본사의 제품 출시 정책 그대로 가요. 그리고 인텔 9세대 같은 경우는 유통망이 좀 부실해가지고 물량이 오히려 부족했었는데, AMD는 재고가 흘러 넘쳐요. 재고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은 계속 공급이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CPU는 그래서 충분히 공급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물량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메인보드라는 거죠. 이 메인보드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각종 업체들이 라이젠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유저들이 지금 라이젠 3세대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7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그 반도체 정말 새로운 기술을 정말 기대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원래 그런 새 제품들은 사실 상품들이 다 그래요. 기대가 큰 만큼 뭔가 자기가 쓰다가 만족을 못하면요, 그만큼 실망도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큰 기대까지는 기대는 좀 적당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가 재고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3600이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기본 3.6GHz 부스트 클럭 4.2GHz S3 캐시 32MB 그리고 전력 소모 65W 그 199달러 MSRP예요. MSRP 199달러의 가격이 측정이 됐고, 3600X가 6코어 12스레드, 기본 3.8GHz, 부스트 4.4GHz, 캐시 용량 똑같고 전력 소모 95W, 가격이 249달러 정도에, 250달러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249달러에 책정이 됐다는데, 자, 대충 한 250달러 정도 생각하면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3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에요. 199달러를 우리나라 한화로 환산을 하면 아마 23만원, 24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네. 그러고, 249달러면 아마 30만원이 조금 안 되는, 한 28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환율을 좀 대충 계산한 거예요. 좀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3600은 레이스 스텔스, 3600X는 레이스 스파이어 쿨러가 이제 기본 번들로 제공이 되고요. 기쿨.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제품군이 바로 이3600 시리즈일 거예요. 일단은 스펙 자체가 i7 8700K하고 시리즈가 거의 약간 성능이 비슷할 거고, i5 9600K의 성능은 넘어설 거예요. i7 8700하고 스펙을 비교했을 때, i7 8700보다 가격이 좀더 저렴할 거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성능이 더 좋은 CPU는 많아요. 근데, 일반 유저들이 쓰기에 정말, 가정에서, 뭐, 문서 작업도 하고, 뭐, 동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스포츠 경기도 보고, 뭐, 어느 정도 수준의, 그냥,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즐길 만한 게임을 적당한 옵션으로 설정해놓고 하기에 딱 적당한 게딱이 가정용 모델이거든요. 사무용보다는 조금 사양이 높잖아요, 가정용이. 가정용으로는 딱 좋을 만한 모델이 이3600 시리즈예요. 3600 조금 더 좋게 쓰고 싶으면 3600X. 이 최고 가성비 자리는 라이젠 5는 가성비가 맞아요. 라이젠 5는 가성비가 맞을 거고,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사양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 성능 뒤따 좋은 거 쓰고 싶어. 나 3950X 나오는 9월까지 기다릴래. 무조건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3950X가 이따가 어떤 가격대가 나올 건지는 제가 얘기할 건데, 그게 3950X가 기존 세대인 2950X보다 훨씬 싼건 맞아요. 16코어 32스레드였죠? 2920X가 스레드리퍼 82만원대였고, 2950X가 113만원대예요. 근데 그거보다 싼건 맞아요. 그거보다 훨씬 싼건 맞는데, 굳이 그 정도까지가 자기 용도에 필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 편집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동영상 편집을 그냥 가끔 게임하다가 심심해서 그 동영상 녹화해서 남기는 정도야. 그리고 그냥 가끔 뭐 며칠에 한번 여행 가가지고 그 여행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야. 뭐 그런 분들이면 솔직히 매일같이 동영상 편집을 하실 게 아니라면 이 정도도 또 충분히 돌아가요. 3600 시리즈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방송하시면서 동영상 편집 안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요. 방송 중에 게임을 안 돌리실 분들, 그야말로 정말 나는 토크 방송만 할수 있으면 돼. 토크 방송만 하거나 아니면 투컴 방송을 하면서 송출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이면 이3600 시리즈를 쓰셔도 무방해요. 뭐 일단 뭐그 정도의 견적이 될수 있겠네요. 그 정도의 스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젠 7에서 이제 라이젠 7은 8코어 16스레드고, 3700X가 기본 3.6GHz, 부스트 4.4GHz, 3800X는 기본 3.9GHz, 부스트 4.5GHz. 그리고 전력 소모가 3700X가 65W, 3800X가 100W. 자, 100W가 아마 2700X가 전력 소모했던 용량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100W가 2700X 전력 소모였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격이 3700X가 329달러. 지금 2700X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35만원대. 329달러, 대충 한 35만원 선. 그리고 3800X가 399달러. 399달러면 지금
라이젠 2700X 골드 에디션을 판매하는 한 42만원 대보다는 조금 비싸 한 43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43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가격인데, 일단은 이 3700X는 i7 9700K를 경쟁 모델로 잡아놓고, 3800X는 i9 9900K 정도를 경쟁 모델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렇고, 그, 3700X는 시네벤치에서, 시네벤치만 했어요. i7 9700K를 넘어섰어. 싱글 멀티스레드 모두. 근데, 멀티스레드 자체는 이해할 수 있어요. 멀티스레드 자체는 i7 9700K는 8코어 8스레드예요. 근데, 이 3700X는 16스레드잖아요. 멀티스레드는 이길 수밖에 없지. 근데 싱글스레드까지 9700K를 이겼다는 거예요. 씹어먹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3800X가 배그에서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다만 그 자세한 클럭, 메모리 세부 사양 이런 거 공개 안 됐었고, 그리고 그 배그 시연 영상은 사실 약간 좀 일부 주작이 좀 발견이 되긴 했어요. 다만 최소 게이밍 성능에서 약간 비등비등하다는 건 입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이 정도 성능으로 그 가격대에 쓸수 있다는 거. i9 9900K가 지금 뭐냐, 6월 15일 기준으로 9900K가 61만 5천원 정도, 4680원이고, 9900KF가 59만원이에요. 대충 반올림했을 때 59만원이에요. 그 정도 생각하면요, 40만원대 초반으로 이 정도 성능을 쓰기에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105와트 쓰잖아. 9900K가 전력 소모가 95와트. 아, 물론 2700X보다는 전력 소모가 좀 적긴 하네요. 2700X는 솔직히 9900K가 씹어먹었어. 근데 9900KF, 전력 소모 똑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력 소모는 솔직히 9900K보다는 많아요. 근데 105와트 전력으로 가격은 좀더 싸지만, 근데 전력 소모가 조금 많아서 그렇지, 그이 정도 쓸수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쓸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지. 그리고 사실 CPU 성능이 높으면 전력 소모가 많은 거는 당연한 거잖아. 이 정도는 감수해줘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렇구요. 일단은. 근데 3800X가 전력 소모가 2700X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력 소모 자체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은 인기 자체는 3700X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요 클럭대에서 약간 좀 고성능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3800X도 좀 파워를 좀 약간 넉넉하게 좀 장만을 하시면요, 파워를 약간 좀그 넉넉하게 장만을 하면 뭐 쓸만할 정도? 뭐 가격이 싸니까, 9900K보다 훨씬 싸니까 한 9900K에 한70% 정도 가격이잖아요. 9900K에 한70% 가격. 지금 i7 9700F가 44만원이에요. 딱이 9700F 가격이에요. 이 3800X가 대충 이 9700F 가격으로 3800X를 쓸수 있다. 자, 9700F 그 65W 전력 자체는 네, 좀 많은데? 기본 3GHz. 일단 클럭 속도에서 3800X가 앞서죠. 그런 점인 거를 감안을 하면 그 3800X는 i9 9900K급의
그 코어하고 스레드를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양이에요. 그래서 그 일단은 8코어 16스레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되게 천천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배그가 8코어 16스레드를 다 최적화하진 않고 있어요. 다만 i9 9900K를 배그 방송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방송용이잖아. 게임만 할 거면 i7 9700K를 써도 되는데, 방송, 작업용으로 인텔을 쓰는 사람들은, 방송용으로, 그러니까, 방송용 더하기, 어도비로 쓰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인텔이거든요. 어도비 소프트웨어는 확실히 인텔이 좋아요. 현재까지는. 다만, 이제 프리미어 소프트웨어에서는 조금 이게 더 좋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그렇고, 일단은 CPU 병목 현상이 2700X에 비해서는 3700X나 3800X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요. 이 레이턴시 문제를 L3 캐시를 두 배로 올렸기 때문에, 32MB로 올렸기 때문에, 일단 레이턴시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DDR램 성능이 오버클럭을 안 해도 자체 기본 속도가 3200MHz로 올라가는 그 삼성 시금치램이 올해 나올 예정이에요.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거예요. 삼성 시금치램이 올해 안에 3200MHz 램 양산 계획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기다리기 힘들면 그냥 다른 회사에 튜닝램을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돈이 좀더 들어가서 그렇지, 튜닝램이. 튜닝램이 돈이 좀더 들어가는 건 맞아요. 돈이 좀더 들어갈 거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DDR4? 네,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PC4? 21300이 삼성은 최대인데, 3200MHz면 25600의 모델이 나올 거란 얘기죠. PC4 25600. 그런 모델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뭐, 일단 그 정도 생각하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레이스 프리즘 쿨러가 기쿨. 3700X까지는 아마 레이스 프리즘 기쿨을 써도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좀더 좋은 성능을 끌어내고 싶으면 이 라이젠의 XCPU 시리즈에는 PBO,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클럭, 어쨌든 뭐 그런 약자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리시즌 부스트 기능이 있을 거기 때문에 CPU 성능을 더 최대한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정말 최대화로 쓰실 거면요, 녹투아 쿨러 쓰시거나, 근데 솔직히 타워형 공랭 쿨러는 PC 케이스가 좀 크면 쓸만한데, PC 케이스가 작으면요 좀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만약에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싶으시면요, 돈은 조금 비싸겠지만 일체형 수냉 쿨러 써야죠 뭐. 자, 그다음,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3600하고 3600X는요 이제 곧 가을에 발표될 B50 메인보드 칩셋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딱 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에 아마 최적화가 돼 있는 모드일 거야. 근데 3700X하고 3800X는 B550 보드들 중에서 고급형 보드를 쓰거나,
X570보드 적당한 거 정도를 좀 쓰는 사람들한테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제일 호환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X570보드가 고급 보드가 나오잖아요. 고급 보드들이 나오니까 3900X하고 3950X는 이 고급 보드에 맞춰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리고 이번 라이젠 3세대에 정말 물론 사람들이 제일 정말 주목했던 거는 3900X하고 3950X 그 이전 세대까지는 스레드리퍼에 있던 그 제품군을 일반 사용자용 시장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워크스테이션용에서 일반 사용자용 끌어내렸는데 근데 일반 사용자용 시장에 나왔다는 거지. 일반 사용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당장 이거를 굳이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자기 용도를 잘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전문적인 작업에 쓸만한 CPU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일반인이 이 3900X하고 3950X가 필요하다면요. 그 인터넷 방송을 켜놓은 상태에서 고사양 게임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거. 고사양 게임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원컴 방송. 고사양 원컴 방송을 할 사람들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게이머들한테는 고사양 게이머들까지는 3800X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좀 저렴한 워크스테이션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저렴한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시스템의 기존 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X470 한좀 고급형 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12코어나 16코어 정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면 3900X가 이전 세대에서는 2920X 스레드리퍼군이었고요. 3950X도 지난 세대의 2950X는 스레드리퍼군이었어요. 이 스레드리퍼군에서 라이젠 9 시리즈 군으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가격이 내려갔고, 자, 스레드리퍼를 사려면 일단은 CPU도 2920X가 80만원이 넘었잖아요? 근데 메인보드도 80만원대였다는 거? 메인보드도 최소 80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최소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가격을. 한, 이제, MSI 메인보드 기준으로 X570 에이스 보드나 뭐이 X570 에이스 메인보드를 좀 쓰면 조금 저렴하게 3900X를 맞출 수 있을 거고, 갓나이크나 크리에이션 메인보드까지 쓰면 정말 최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 사용자용 제품으로 내렸다는 점에서, 그래서 기존의 인텔 익스트림 라인업을 승부하는 거야. i9 9920X하고 i9 9960X를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펙에서 일단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라이젠 9은 솔직히, 그래서 일반 사용자분들은 굳이 이거를 팔아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한 정말 가정용으로 라이젠 3세대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 굳이 9월까지 기다리진 않으셔도 된다는 거. 한 7월에 나오면요,
당장 필요하면 그냥 바로 사시면 되고, 7월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7월까진 기다릴 수 있어 하면, 그냥 7월에 바로 사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나는 못 쓰고는 못 빼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2700X 사세요. 2700X 골드 에디션 사면 뭐 기념품 좀더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2세대 거 사셔도 된다. 뭐 정도급 말씀하시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다만 메인보드를 2020년까지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 일단은 급해. 그러니까 3세대 기다렸다 사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필요하시면 일단 지금 당장 사시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 그때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당장 이 라이젠 9에서 필요한 그 성능만큼을 뽑아내기는 힘들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한 정말 고전 게임 방송하거나 고전 게임 한 아니면 롤 방송이나 그러니까 토크 방송만 할 거면 3600X도 상관은 없어요. 토크 방송만 할 거면 3600X도 상관없고 아니면 투컴 방송할 때 송출용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 투컴 방송 송출용, 그리고 좀 저렴한 그 저사양 게임들 있죠. 아니 한 중사양 게임들 있죠. 뭐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거,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거를 원컴 방송을 하고 싶은 분들은 3800X 정도가 아마 권장일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배그를 방송을 하고 싶다. 근데 2700X에서는 보통 배그 방송을 할때그 옵션 타입을 봐야 됐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그 3800X에서는 그래 일단 뭐 3트라로 맞춰놓고 최고화질 송출은 가능할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라이젠 9을 굳이 방송용 컴퓨터로 쓰는 분들이 필요하시는 경우는요, 만약에 나는 방송 화질을 정말 그 방송하는 플랫폼에서 허락하는 최고의 화질로 송출하고 싶다. 정말 비트레이트 8000K에다가 60프레임 최고 화질로 송출하고 싶어. FHD 60프레임, 비트레이트 8000K 최고 화질로 송출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라이젠 9 가셔야죠. 라이젠 9 이런 분들은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는 만약에 CPU가 3000그 7월까지 CPU 살 돈이 3900X를 살 정도의 돈이 모였다. 499달러. 499달러면 한 50만원대 후반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50만원대 후반이 그래도 9900K보다는 싸다는 거. 9900KF보다는 쌀 거예요. 그리고 3950X 749달러. 근데 이거는 솔직히 3900X하고 3950X 코어하고 스레드 개수로만 보면 차이가 없는데 L3 캐시 용량이 63MB하고 72MB로 차이가 있어요. 전력 소모는 100W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3 캐시 용량에서 대규모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커요. 749달러 선이면요, 솔직히 9900K보다도 많이 비싼데? 일단은 스레드리퍼 2950X 제가 얘기했죠? 120만원 생각해야 된다고. CPU에만 120만원 생각해야 되는 그 가격이고요. 그 대도님이 2950X 쓰죠?
대도서관님이 세계 최초 2950X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그분은 메인보드가 더 비싸잖아요. 스레드리퍼 메인보드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X570 메인보드 가격으로 이걸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예전에 그 스레드리퍼 있을 때보단 좋을 거예요. 하지만 CPU만 749달러면요 최소 80만원 각오하셔야 돼요. 80만원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80만원대 가격이면 이게 스레드리퍼의 2090X보다 살짝 쌀 거예요. 아마 70만원대 후반으로 아마 가격이 좀 측정이 될 것 같은데 9900K보다는 비쌀 거예요. 9900K보다는 많이 비쌀 거야. 하여간 그런 점은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군을 구성을 하실 거면 9900K보다는 좀 더 세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고화질을 방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동영상을 많게는 하루에도 몇 편씩을 편집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 컨텐츠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하루에도 막 몇 개씩 편집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건데, 근데 솔직히 749달러, 한 80만원, 70만원대 후반까지 가는 그 가격대까지 내가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거에는 조금 제가 회의가 되네요. 제가 그 실탄을 장전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제가 실탄을 장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실탄 장전에 있어서 아마 저는 그래픽카드하고 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에서 그 기본 클럭 3200MHz 정도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근데 사실 저는 램 오버도 좀 한다면 해보고는 싶어요. 저 유튜브 컨텐츠 뽑아야 돼요. 유튜브 컨텐츠로 램 오버를 뽑기 위해서 저는 각오가 돼 있고요. 그 정도 각오가 저는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이 3600X를 쓰실 분들을 기준으로 RTX 2060이나 RTX 2070까지 딱 쓸만할 것 같아요. 2060에서 2070까지가 딱 쓸만할 것 같고, 3700X를 쓰실 분들은 RTX 2070이나 2080, 그리고 3800X가 i9-9900K를 비등비등한다 그랬으니까 3800X 쓰실 분들이 아마 RTX 2080Ti를 2080에서 2080Ti를 아마 노리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PCI Express 4.0이니까 한번 RTX 2080Ti를 생각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엔비디아에서 일단은 레이디온 그래픽 카드는 PCI Express 4.0을 준비를 해서 나올 거예요. 이번 거는. 그리고 준비를 해서 나올 거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그런 리프레시 버전 나올 때는 PCI Express 4.0을 대비를 할 거예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실탄이 모이는 그런 페이스를 봐서 저는 일단 램하고 파워부터 사놓을 거예요. 램하고 파워부터 사놓을 거고 쿨러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할 거고, 쿨러 튜닝은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할 거고,
일단 3900X하고 3900X가 기쿨이 제공은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기쿨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아니, 기쿨이 성능을 다 끌어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기쿨로 쓰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이상의 성능을 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쿨러 튜닝을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공랭으로 갈지 순행으로 갈지는 저도 일단 좀 고민이에요. 저도 일단은 고민이고 그 일단은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좀 실탄이 생각보다 안 모이면 그러면 그냥 3800X로 만족을 할 거고 3800X로 만족을 할 거고 대신에 메인보드 X570을 써야 되겠지. 방송을 하려면 그렇고 그 정도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좀 실탄이 좀꽤 모이는데 내가 그 9월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마련을 할것 같다. 9월까지 못 기다리고 나는 계속 그 당장 필요한 상황인데 당장 필요한 상황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3950X까지는 안 기다릴 것 같아요. 3900X로 원컨 방송을 위해서 저는 장만을 할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제가 기다리다가 돈이 생각보다 잘 모이고 근데 다른 부품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저는 일단 CPU는 제일 늦게 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램이 제일 쌀것 같으니까 램이나 파워가 제일 쌀것 같으니까 그둘중 하나를 제일 먼저 살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장만해 놓을 거고 그 그래픽 카드를 장만을 해 놓을 거고 그 다음에는 메인보드도 제가 좀 실탄을 최대한 많이 충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부터인 거예요. 램은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램은 제가 그한 16GB 정도를 그냥 적당하게 좀 사서 쟁여놨다가 제가 나중에 좀 생각이 바뀌면 그 16GB 시금치 램을 나중에 언바 컴퓨터 새로 바꿀 때 그때 껴줄 거고요. 그때 껴줄 거고, 그때 껴줄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껴줄 생각이 있으며, 아니면 저는 솔직히, 물론 최대한 돈을 아끼는 시점에서 마련을 하게 되면, 뭐 램을 마련을 하겠지만, 좀 그러면 튜닝램 써야지. 그러면 튜닝램 써야죠. 일단은 파워는 가격이 안 변할 것 같으니까 파워하고 SSD. 파워하고 SSD부터 일단 장만할 거예요. SSD는 좀뭐 돈이 별로 안 모이는 것 같다 하면 좀 느리게 모이는 것 같다 하면 저는 일단은 500GB M.2 SSD 장만할 거고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는 계획이 두 개예요. 뭐 1TB나 2TB 하나로 그냥 몰아서 장만을 하거나 그 시스템 드라이브용 SSD를 장만을 하고 시스템 드라이브용 그리고 게임 설치용 SSD를 제가 추가로 붙일 의향이 있어요. 나중에 그 게임 설치용 SSD를 추가로 붙일 의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게임은 재설치하면 되니까.
저는 게임을 재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저 일단은 그런 생각 의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플랜은 제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잡을 거고, SSD를 그렇게 깔 거고, 아니면 AMD 프로세스 쓰면서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 쓰기엔 조금 그렇겠다. 왜냐면 제가 인텔 프로세서 쓰면 인텔 옵테인 메모리에다가 시스템 깔고 삼성 SSD에다가 게임 깔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면 아껴야지. 뭐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일단 그래픽카드는 저는 일단은 저는 진짜 돈을 좀더 아끼고 싶으면 3800X를 가겠지만 좀 그래 CPU에 돈좀 투자하자. 저는 그러면 3900X나 3950X를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또 타입을 못 하잖아. 그 그래픽카드 성능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 작업해야 되니까. 그러면 2080 Ti 써야죠. 2080 Ti 라이트닝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커서 할 것도 아니고, 커서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2080 Ti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2080 Ti 쓸 거면 일체형 수냉 써야죠. 일체형 수냉 써야 되고, 일체형 수냉 써야 되고,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냐. 그래서 CPU나 그래픽카드를 제가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살것 같은데, 뭐 일단은 지금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HDD도 아예 그 동영상 편집용 그 저장용으로 아예 그 NAS HDD 용량 큰거 하나 장만할 생각이에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단 얘기고 일단 제 기본적인 플랜은 그렇다는 거. 기본적인 플랜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그쵸 각오를 해야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그리고 오늘 화장실을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밤에는 제가 휴방을 할게요. 오늘 밤에는 제가 휴방을 할 거고 그 방채만 좀 제가 바꿔 놓고 그 합리적 구매 계획 뭐 매뉴얼 뭐 그렇게 해놓을게요. 자, 일단은 뭐 그렇게 다시 보기 나누지 말까? 좀 약간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왜냐면 내가 이거 다시 보기를 지금 2시 조금 넘어서 나눴나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소비는 뭐 그런 약간 가격대 낮은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탄 장전을 좀 굉장히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 헐, 그래요? 9900K? 쩝쩝. 9900K가 그래도 희망사항이 있다면 그건데, 그나마 희망 고문이 있다면 3950X보다는 싸잖아. 3950X보다는 쌀 텐데 왜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치, 스페셜 에디션은 아니지. 9900KS 나온다는 계획이 있죠?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보기 잠깐 나눌게요. 제가 약간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놔가지고, 다시 보기를 나눠 놓을게.